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천막에서 하다가 지금은 당 대표 회의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천막이 할 때도 보면은 그 주변에 이재명이 앉아 있고 주변에 쫙 이렇게 병풍 펼쳐 놓듯이 당의 핵심 인물들 국회의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걸 보고 이재명의 이 당 단식장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명단이 있다 이렇게 했고, 또 이재명은 실제로 그 명단을 잘 적어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단을 잘 체크해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식을 하는데 왜 그 명단을 체크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단식하는데 와서 일부 의원은 동조 단식도 하고, 그래서 쭉 날을 바꿔가면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함께 있으면서 외부에 오는 손님들, 뭐 이른바 개딸들이 와서 큰절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러니까 거기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림만 보더라도 이재명이 당을 딱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당 핵심 인사들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무대가 국회나 국회의 본회의나 상임위가 아니라 완전히 텐트로 옮겨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당대표 회의실로 갔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자기가 단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지금 다목적용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단식하는 사람들 명단을 챙긴다고 하니까 오늘 입건과 관련해서 조응천 의원이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석자 명단을 챙긴다니까 아주 못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못마땅하다. 자, 조응천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뉴스쇼에 출연해서 현장 방문자 명단을 챙긴다고 들었다. 제가 조금 결벽증이 있어서 아직 단식 현장에 방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벽증이 있어서. 자, 그 전날 SBS 라디오에 출연했어도 단식 현장을 직접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조응천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명단을 점검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명단 체크 때문에 제가 쪼려가지고 압박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제대로 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 오는 사람 명단을 적으니까 거기서 오지 않는 사람들 명단에 안 적힐까봐 다음에 그게 바로 공천 명단이 아닐까. 자, 이 대표가 지금 단식하고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169명이 된다는 사실 안 와? 이렇게 해서 누가 왔는지 살펴봐? 이렇게 하면 쭉 명단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 딱 보면 온 사람과 오지 않는 사람 살생부가 있지 않을까? 자, 이게 조응천 의원이 그래서 거기 결벽증이 있어서 단식 현장에 아직 방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거기 안 가는 거는 이재명이가 단식 명단을 체크해 봤으니까 거기 안 가면 그렇게 쫄여가지고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비칠까봐 내가 뭔가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이재명은 이 지난 7일 날 보니까 이게 지난 5일이었습니다. 지난 5일 날 9월 5일 날 이 국회에서 이 촛불 집회를 열었는데 촛불 집회를 열고 난 뒤에 자 옆에 있던 윤영덕 의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조 당식하는 의원님들 명단을 누가 관리하느냐? 동조 단식하는 의원들 명단을 누가 관리하느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명단 관리를 잘 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명단 관리를 왜 해야 되나? 동조 단식하는 사람들은 이재명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데 그 사람 명단을 관리해가지고 특별 대우하겠다는 것 아닐까? 자, 그래서 동조 단식을 한 의원들 이름이 누락되지 않게 잘 관리를 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자, 실제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과의 동조 당식을 예약하듯이 이름을 올려가지고 놓고 있다. 이렇게 그 당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날 5일날, 서영교를 비롯해서 백혜련, 서영석, 신정훈, 양경숙, 윤영덕, 윤재갑, 10여 명 의원들이 동조 당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전으로, 맨 처음에는 정청래가 동조 당식을 했고, 자, 이런 걸 보면, 자, 이재명이 누가 내 편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감별사 역할을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공천할 때 살생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니까. 이 원래 이 이재명은 여기 보면 이 단식을 할 때부터 이게 다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우선 자신에 대한 수사 이걸 막고 또는 소환했을 때 소환 안 당하려고 또 구속을 막으려고 또 체포영장이 올 때 그걸 막으려고 그렇게 한 걸로 보이고, 또 하나는 내부의 이 결속을 다지려고. 그러니까 지금 친명과 비명이 있는데, 이 비명 쪽에서는, 자, 이재명이 물러가야 된다. 사법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물러가야 된다. 이렇게 주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단식을 하고 나니까 정말 귀신같이 그 물러다 있는 소리가 쏙 사라졌습니다.
자, 이재명이 대표가 저기 단식하고 좌치 한 모습으로 있는데 물러가는 소리 말이 되느냐? 요걸 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 공천할 때 본인과 관련해서 동고동락을 하고 같이 뜻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그걸 보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공천, 비공천 이렇게 할것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같이 가서 쭉 둘러 앉아가지고 무슨 세례고 가시하듯이 앉아있고 또 이제 지방에 있는 지방 그 자치단체 장까지 올라왔습니다. 또는 지방자치당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 중에 다음에 노리는 사람들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것도 체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재명의 꼼수 정치 정말 이재명스럽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 박지원이라고 비대위원장을 했던 이재명과 사사건건을 충돌하고 비판하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 이재명 텐트에 나타나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수척해졌다, 회복식은 내가 만들어주는 걸못 먹어라, 함께 손잡고 나와서 싸우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박지원이가 공천 받으려고 나왔을 거 아닌가. 자, 곽지원뿐만 아니라 이 김은경이라고 혁신위원장을 했던 사람, 외대 교수를 했던 사람도 잠깐 나타나가지고 손주목을 딱 쥐면서 이재명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사적생으로 하시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재명은 아 지난번에 내가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런데 이재명은 정말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 인간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걸 보고 본인에게 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김은경에게 한 이야기인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은경도 거기에 본인과 관련해서 가족사가 드러났기 때문에 남편과 시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또 기업까지도 동생이 갖다 줬다라고 해서 그 시누이가 폭로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숨겨져 있던 이야기가 다 드러났다고 보이시는데, 이게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걸 또한번 나타나 가지고 그래 할 필요 있을까? 그래서 김은경도 혹시 다음에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으려고 나온 것 아닐까? 그러니까 그 자리가 완전히 공천해주는, 인정하는, 인정사실 찍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막 개딸들도 와가지고 큰절하고 울고 이렇게 하니까, 야, 이 정말 이상하다. 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뭔가 교양이 알현하듯이 그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어제 그제 영상을 보니까 또 가서 막 펑펑 우니까 절하려고 하니까 이재명과 그 옆에 있던 의원들이 절하지 마시라고, 절대 절하지 마시라고. 그게 이제 여론이 나빠지니까, 저랬다고 하니까, 사교 집단의 교주 같다는 비판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절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 앞서 울고 나도 또 같이 단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딸로 보이는 인물이 말하는 것도 들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응천 의원이 참석자 명단을 보고 챙긴다고 하니까, 자 이게 너무나 마땅치가 않다, 마땅치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단식자 이그 단식하고 있는 이재명도 사실 왜 이재명이 단식하나?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이재명이 169석을 갖고 있는 야당의 대표인데 가장 의석수도 많은데 그저 그 국회에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한게 너무나 많습니다. 해도 되는데 왜 단식을 하나? 그러니까 나머지 세개 조건을 내세운 거는 전부 다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 가장 큰 것은 본인이 야, 내가 며칠 좀 굶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만약에 구속 안 된다면 내가 몇십 년 동안 감방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혼자 있는 게 힘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세를 과시하려고, 그래서 이 단식 동조한 사람들 명단 챙기고 그 안에 텐트 찾아간 사람들 명단을 챙기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이 아주 못마땅하다. 이게 조응천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안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에 대한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걸 어디 쓸까? 바로 공천에 쓰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나 얍삽해 보이고 치졸해 보인다 하는 비판으로 들립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